계란 가격이 예년에 비해 70% 이상 오르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겨울 조류 인플루엔자로 산란계를 대량으로 살처분한 이후 농가들의 병아리 입식이 늦어지면서 계란 생산량 감소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산 계란을 직접 수입하고 있지만 공급량은 부족한 현실입니다. 업계는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입장입니다. 박동준 기자입니다. 지난 23일 특란 한판의 산지 가격은 5,777원으로 지난해 4월 평균 가격에 비해 70% 이상 올랐습니다. 계란 가격이 불안정한 이유는 AI 때문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고병원성 AI로 전체 산란계의 23%가량을 차지하는 1,700만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농가들은 정부의 살처분 보상금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계란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병아리 가격이라든지 이런 가축 입식 비용이 발생 전 상황에 비해서 한 두 배 이상 올랐어요. 살처분 보상금 현실화를 통해 가지고 농가들이 빠르게 입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 달라. 정부는 계란 가격 안정화를 위해 미국산 계란 수입과 대형마트 중심으로 할인 쿠폰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계란 수입은 AT를 통해 정부가 직접 시장에 유통 중입니다. 하지만 수요에 비해 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규모도 갈수록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달 들어 정부가 수입한 미국산 계란이 시장에 풀린 규모는 43만 판가량으로 지난 2, 3월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입니다. 정부는 수급 불안이 지속되자 긴급하게 50만 판을 추가 공수하기로 했습니다. 업계는 정부의 계란 수입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제빵업계만 놓고 봐도 일평균 15만 판이 소모돼 정부 수입 물량은 주로 식당이나 영세 식자재 업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업계는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하는 것 대신 민간업체의 관련 비용을 지원해달라는 입장입니다. 수입난 합당관세 조치를 좀 연말까지 연기하고 또 수입난을 사용하는 업체에게는 뭐 운반비 등 부대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등 계란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조금 더욱 적극적인 정책을 좀 폈으면 하는. 정부 역시 문제 해결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 중입니다. 미국산 계란을 원가의 절반 수준인 판당 4,450원에 공급하고 있고 할인 쿠폰에도 76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입니다. AT를 통해서 이제 정부가 직접 수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도 예산 소요가 뭐 적지 않게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민간 업체 지원까지는 아직은 검토는 되었지만 뭐 시행 시기나 적용 여부는 아직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계란 가격 상승으로 관련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업계는 정부의 민간 지원 확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동준입니다.